자, 344페이지 동산물권 변동이죠. 자, 우리가 동산물권에 대해서도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등기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뭐냐면 점유고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특히 우리가 이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인도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개념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는 것처럼 동산도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는데, 요 점유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는 거죠? 인도라고 하는 거죠. 인도가 뭐가 있느냐? 자,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현실의 인도. 진짜 주는 거죠. 설명 드렸고, 두 번째, 간이 인도. 자, 이거 뭐냐면, 양수인이 받을 사람이죠.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도 방법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나타나서 이 카메라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주는 거, 이거 우리가 뭐죠? 현실의 인도라고 하는 거죠. 설명드릴 게 없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갑이 카메라의 소유자인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빌려갔어요. 빌려가지고 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빌려서 사용해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갑한테 그런 거지. 야, 이거 너한테 빌린 이 카메라 내가 나한테 팔면 안 되겠니? 갑이 좋대요. 그래서 갑이 을과 요 카메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인도를 해줘야 된다면서 굳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양수인, 받을 사람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라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간이 인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 계정. 이거 뭐냐면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인도 방법이에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나타나서 갑에게 카메라를 팔라 그래요. 디카를. 그래서 갑이 을한테 그런 거지. 야, 좀 있으면 이제 졸업식이다, 입학식이다. 한창 카메라를 써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너한테 팔 수는 없다라고 하길래 을이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너 네가 나한테 판다면 내가 너한테 두달 동안 빌려주겠다 라고 했더니 갑이 좋대요. 그래서 팔고 빌기로 했어요. 자, 팔았으니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니까 인도해주고 빌렸으니까 되돌려받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이 카메라를 너한테 판 거지만 다시 빌린 거다라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점유 계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물 반환 충무권의 양도입니다. 요거는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카메라 주인인데 병에게 빌려줬어요. 현재 병이 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을이 나타나서 그 카메라한테 팔아라 라고 해서 갑이 요 카메라를 을에게 팔기로 했어요. 얘가 좀 친절하고 싸가지가 있으면 병한테 받아다가 주겠죠?
근데 갑이 을한테 뭐라냐면 네가 가서 받아 그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카메라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반환 충격권을 양도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반환 충격권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반환 충격권의 양도라고 해요. 자,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동산의 물권 변동에 대해서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인도하게 되면 동산에 대한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데 진짜 주는 거 우리가 뭐죠? 현실의 인도라고 하고요. 양수인 받을 사람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부터 극함의 네 거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간이 인도라고 하고요.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했다. 내가 너한테 팔았지만 다시 빌린 거다라고 계약을 하게 되면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점유 개정이라고 하고요.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반환 충격권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목적물 반환 충격권 양도로 가는 거죠. 아무튼 이 네 가지가 다 뭐예요? 인도 방법이니까 넷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인도를 하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개념인 거죠. 중요한 것은 346페이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해서 뭐가 나오죠? 선의 취득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건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거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민법은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우리가 뭐라는 거죠?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의 취득 공신의 원칙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걸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이고 요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문제도 풀고 요 가지고 이제 내용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의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준 거죠. 빌려줘서 을이 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갑의 카메라죠? 을의 카메라는 아니에요. 점유하고 있지만 무권리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직권도 아니면서 직권이라고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줬다는 이유로 이 병이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했고요. 이 양수인의 점유가 선의이고 병원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이 무권리자라도 병이 카메라 같은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교재 법조문 나와 있습니다. 자, 346페이지 249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평온 평화스럽게요. 공유하게 공개적으로입니다. 평화스럽고 공개적으로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을이죠.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의 나와 있고 인정 이유는 뭡니까? 공신의 원칙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조고요. 우측에 보시면 민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일단 큰 의미는 없고 바로 그냥 선의취득의 요건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살펴볼게요. 자, 선의취득은 카메라 같은 동산에 대해서만 선의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선의취득을 하지 못해요. 유의하실 것은 동산 중에서도 등기, 등록제도와 같은 뭐 자동차, 선박, 중장비와 같은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니까요. 자, 을은 무권리자이지만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을의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규제 좀 볼게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여기 끝난 거잖아요, 그죠? 교재 보시면 347조, 347페이지입니다. 목적물에 관한 요건 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안 되고요. 1번 등기등록 공시되는 동산은 안 됩니다. 금전 선의취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3번 수목의 집단이나 입도, 입도는 서 있는 벼예요. 미분류과실은 부동산입니다. 선의취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동산만 선의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또 증권적 채권 선의취득할 수가 없고요. 5번 양도가 금지되는 물건 선의취득할 수 없어요. 6번 부동산에 등기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할 수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산만 선의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은 안 되고 등기 등록되는 동산은 안 된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뭐예요? 공신의 원칙이니까. 그 다음 7번. 양도인에 관한 요건이죠. 자, 양도인은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무권리자에 되는 거죠. 그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양수인에 관한 요건입니다. 양수인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인도 방법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인도 방법 중에 점유 계정은 안 돼요. 점유 계정. 따라서 병이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인도, 목적물 반환 충권 양도로서 인도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돼요? 점유 계정 방법으로는 선의취득할 수 없어요. 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요 매매와 같은 뭐가 존재하느냐면 거래가 존재해야 돼. 왜요?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거래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을에서 병으로 상속이 된 경우는 상속은 거래 아니잖아요. 선의취득 인정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돼. 왜요?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으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냐. 만약에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거나 취소할 수 있는 거래라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면 굳이 선의취득을 인정해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야지만 선의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수인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면 돼요. 우리 점유권 할 때 공부할 건데 이 선의, 평온, 공연은 추종을 받습니다. 따라서 병 스스로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은 추종받지 않아요. 따라서 무과실은 병 스스로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특징은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이면 되고 자주 점유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소유의 의사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가 있어요. 다 했습니다. 자, 다 정리해볼까요? 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그 매매가, 거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된다. 왜냐하면 선입직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또 양수인은 선입형원 공유 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선입형원 공유는 추정받으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으므로 입증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선입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자 349페이지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1번 나와 있고 2번 다시 말씀드리면 인도 방법 중에 뭐는 빠집니까? 점유 계정은 빠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4번 거래 행위에 관한 요건 해가지고 거래가 있어야 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가 되고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 제도입니다. 350페이지 선의취득의 효과 소유권과 질권을 갖게 돼요. 근데 조심하게 이것은 원시취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병이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서 병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야 물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예를 시작하면서 빌렸는데 팔아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을이 감의 파메라를 훔쳤어요. 강도질했어요. 보품인 경우에는 어떡할 것인가? 또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물건을 을이 주셨어요. 유실물인 경우는 어떡할 것인가 문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품이라도 유실물이라도 병이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소유권이나 질권을 선의취득한다는 점은 같아요. 다른 점이 뭐냐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2년 내에는 도난당한 날,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 병이 선의취득했다면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 내에 대가 변상 없이 갑은 병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대가를 변상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병이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좀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 시장 또는 경매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를 변상해야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좀 읽어볼까요? 자, 350페이지 중간 의입니다. 자, 보세요. 아, 법적 문제는 나있구나. 결론부 보시면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청구할 때 대가 변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측에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4 대가 변상입니다. 읽어볼게요. 도품 유실물의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선의취득자가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자가 지불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제 좀 표정들이 어두워졌을 가능성이 뭐 높아요. 아이씨, 그렇게 복잡하네. 근데 이거를 깨알같이 외우려고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기억하셔야죠.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선의취득인데 왜 인정되는 겁니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위해서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을이 훔쳐서 팔아먹었으니까 중고 노트북 동산이 뭐죠? 도품인 거죠. 그죠? 근데 병은 을로부터 샀어요. 근데 을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인 거잖아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도품이지만 일단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병이 이 중고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 취득한다. 다만 도품이기 때문에 갑은 2년 내에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병은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으므로 대가를 변상해야 갑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 결론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거죠. 1번. 병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병은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 왜요? 병은 선의어야 하니까요. 2번. 병의 선의 취득이 성립하려면 을과 병사의 매매가 유효해야 한다. 왜요? 선의 취득은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을과 병간의 매매는 아무런 의미 없는 유효한 거래니까.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을이 갑의 중고 노트 훔쳐서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으니까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그 매매대금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의 물건 훔쳐서 팔아먹었으니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병이 선의 취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갑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 병에 대하여 노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도품이니까요. 5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죠. 왜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규립했으니까 대가 변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물권의 소멸입니다. 자,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되겠죠? 2번,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뭐만요?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 몇 년입니까? 2년이죠. 3번, 물권이 포기가 되면 물권이 소멸되겠죠? 조심할 것은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뭐죠? 혼동이죠. 자, 혼동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오게 되면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는 나중에 연습해 봐야 됩니다. 자, 혼동이 뭐냐?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때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불필요한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전세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전세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소멸되지 않을 텐데 언제 그러느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자동으로 소멸한다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주로 되어 있는 때는 이 전세권은 손동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또 아니면 자, 이 부동산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혼동으로 소멸된다면 전세권자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혼동으로 소멸되진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점유권과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점유권은 혼돈으로 소멸되지 않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는 것이지 소유권이 있다가 점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광업권이 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지는 우리가 소유권을 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정리할 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연습하시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356페이지 오시면 공용징수 몰수당이 되면 물권이 소멸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점유권으로 들어갈 거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 다음 주에 점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